궁금한 거 모처럼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2022년 연주자들에게 가장 주목받고 있는 두 대의 연습용 앰프를 한 자리에 모아봤습니다. 네. 컴팩트한 사이즈와 각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담고 있는 유니크한 디자인. 네.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사운드로 기타 연주를 즐길 수 있는 모델들입니다. 이렇게 두 대의 모델이고요. 제가 각 앰프를 설명해 드릴 때마다 위치를 좀 바꾸면서 외관을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가 오렌지 기타 앰프 리미티드 에디션 크러쉬 20, 크러쉬 20입니다. 2015년 남쇼에서 첫 선을 보인 이후에 연주자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오렌지의 크러쉬 앰프 시리즈의 막내격인 크러쉬 20은 리미티드 컬러 에디션으로 한정 수량만 출시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커버가 오렌지색이잖아요. 이쁘네요. 제가 이 흰색 오렌지 앰프를 어디서 가장 인상 깊게 봤었냐면 마돈나 공연. 마돈나 누나 공연 때는 이제 흰색 오렌지 앰프를 쫙 도배를 합니다. 그때 봤던 기억이 있는데 굉장히 예쁜 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클린과 더티 두 개의 채널에 오렌지 앰프에 새로운 4 스테이지 프리앰프가 적용되어 청량하고 세련된 클린톤부터 화끈한 오버드라이브 톤까지 다양한 사운드를 만들어 낸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앰프는 자리를 한번 이동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팬더의 프론트맨 20G입니다. 팬더 앰프의 사운드를 고스란히 담고 있으면서 합리적인 가격과 뛰어난 성능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프론트맨 시리즈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트래블, 미들, 베이스 세 개의 EQ 노브가 장착되어 있어 연주자가 원하는 톤을 쉽게 메이킹할 수 있으며 드라이브 셀렉트 스위치를 통해 클린 채널에서 드라이브 채널로 전환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고요. 저도 연습용 앰프를 프론트맨 10G를 썼었어요. 집에서는 10G를 썼었고 진짜 이게 뭐랄까 이 연습용 앰프의 끝판왕이었죠. 이 프론트맨 25R 25W의 리버브가 장착이 되어 있던 제품이 있었는데 요번에 이 프론트맨이 다시 부활하면서 20G로 돌아왔습니다. 이 기본적인 사운드에 충실하면서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출시가 된 모델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각 앰프의 사운드를 저희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오렌지 크러쉬 20을 클린 사운드와 더티 채널의 드라이브 사운드를 한번 비교하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요즘에 이 매장에 가끔 있는데 이 처음 기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집에서 연습용 앰프를 구비하고 싶어 하시는 고객님들이 많이 방문을 하세요. 그때 제일 많이 추천해 드리는 앰프도 이 크러쉬 20인데 이 크러쉬 20을 추천해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연습용 앰프인데 사운드 자체가 정말로 괜찮습니다. 보통은 그런 말씀도 많이 드려요. 이 브랜드의 네임밸류 때문에 그냥 소위 말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똘똘이 앰프들 있잖아요. 그 앰프랑 비교를 했을 때 사운드 차이는 크게 안 나는데 디자인만 다른 앰프들도 있다. 그런 앰프들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이 오렌지의 크러쉬 20 같은 경우는 오렌지 특유의 이 더티 채널의 그 강력한 사운드도 잘 재현을 하면서 무엇보다 굉장히 압도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서 추천을 해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앰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가장 큰 연습용 앰프를 진공관 앰프로 구입을 하시려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물론 이제 환경이 허락한다면 가장 좋은 선택이기도 하지만 거의 뭐 좋은 선택이라고 말씀을 못 드릴 그죠? 것 같아요. 집에서 요즘에 특히나 빌라나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 진공관 앰프를 쓸 수는 있지만 진공관 앰프의 매력을 느끼시기 위해서는 일정 볼륨 이상 볼륨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 볼륨을 소화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실제 이제 이 현대 사회에서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 단독 주택 사시는 거 아니시면은 그쵸? 사실 풀 진공관 앰프는 뭐 딱히 단독 주택도 주택가에 있는 주택이라면 전원 주택이 아닌 이상은 풀 진공관 앰프는 조금 힘들다. 많이 힘들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 헤드폰 단자도 지원을 당연히 하지만 이 적당한 볼륨에서 이 집에서 사용하시기도 충분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환경이 허락하는 한에서 낮에 연습을 하실 때 볼륨을 좀 높였을 때 또 특유의
그 댐핑감이 충분히 살아나는 앰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더티 채널 사운드를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네. 채널이죠. 앰프가 하이게인 앰프로도 유명하지만은 특유의 이 저음, 풍성한 저음으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끄는데 크러쉬 20 같은 경우에 20와트의 작은 이 솔리드 스테이트형 앰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질감 자체를 굉장히 잘 살렸다라는 게 인상이 깊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풀게인일 때 사운드 정도만 모니터를 해보도록 할게요. 훌륭한데요? 이 연습용 앰프가 갖춰야 할 모든 장점을 다 갖추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내리고 싶고, 헤드폰 단자와 함께 옥스 단자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 기기랑 연결해서 MR을 틀고 연습도 하실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팬더의 프론트맨 네? 20G를 한번 연결해 볼게요. 네, 클릭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게 팬더의 전통적인 사운드냐라고 물어본다면, 연습용 앰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팬더가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까랑까랑한 클린 사운드를 최대한 재현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게 느껴져서,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여쭤봤을 때 팬더가 좋아요, 이 오렌지가 좋아요, 복스의 연습용 앰프가 좋아요 이렇게 여쭤봤을 때 나름 그 브랜드의 사운드를 재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브랜드의 사운드를 생각하시고 구입하시기를 권장드린다라고 저는 항상 후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오렌지도 이풀 진공관 앰프 사운드랑 비교하면 한계가 있지만, 아, 그럼요. 오렌지의 냄새를 분명 가지고 있고, 팬더도 그런 냄새를 가지고 있다는 게참 신기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네. 저희가 드라이브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듣고 정리를 잠깐 해드리자면, 만약에 자기가 이제 연주하는 취향 자체가 조금 더 드라이브 채널을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하신다면, 돌아볼 것 없이 크러쉬 20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클린 사운드랑 이제 크런치한 사운드를 위시하는 분들한테는 이 어떻게 보면 프로툼의 20G가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드라이브를 게인을 끝까지 한번 올려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일단 풀게 해놨고요. 얘는 이제 하이가 좀 세니까 네. 좀 줄여볼게요. 네. 줄여보고 베이스랑 미드를 좀 부스트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번 들어볼게요. 네. 확실히 좋습니다. 저는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 드라이브 사운드에 있어서 직진성도 그렇고 풍성한 배음도 그렇고 드라이브로 따지면은 압도적으로 크러쉬 20이 우위에 있다라는 거는 부정할 수 없어요. 이게 사실은 그 뭐 드라이브 채널 달아놓긴 했지만 이게 팬더의 고유의 드라이브 톤이냐라는 그 질문을 했을 때는 뭐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들어본 적 없는 그쵸. 팬더 앰프의 드라이브 톤이고 뭐 저희한테 이제 그 개인 채널이 따로 나오는 뭐 나중에 이제 이제 전통적인 라인업은 없었지만 어쨌든 한로드 디럭스라는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개인이 굉장히 마일드하고 따뜻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냥 EQ를 그냥 다 오로 맞았을 때 굉장히 하이가 쏘는 오히려 뭔가 복스인가 약간 그런 생각이 되기 때문에 클린턴 같은 경우는 정말 재미있게도 뭐 이걸 가지고 팬더의 사운드냐 오렌지의 사운드냐라고 둘 다 말은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팬더는 정말 팬더하게 맞아요. 클린턴에 좀 더 집중이 돼 있는 것 같다. 근데 오렌지 같은 경우는 저 아까 좀 놀랬던 게 이거 오렌지 앰프 진짜 소리 나네? 물론 그 급은 안 되지만 그쵸?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연습용으로 내가 클린톤 위주로 한다는 이제 팬더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아 나는 드라이브 사운드를 훨씬 좋아하고 뭐 크런치한 거부터 나는 좀 이래저래 좀 만지고 싶다 하면 오렌지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 다 모르겠다 디자인만 보고 사겠다 그래도 사실 오늘은 좀 오렌지가 좀 훨씬 더 한 수이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요즘 확실히 뭐 인테리어적인 거 여러분들 되게 관심 많아하시는 것 같은데 집이 만약에 올 화이트다 되게 그 북유럽 스타일을 했을 때 러그 위에 그냥 하나 바닥에 러그 하나 깔았고 위에 탁 올려놓고 벽에 붙여놓으면 그냥 이거만으로도 이미 오브제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뭐 이래저래 뭐 쓰기 뭐 나름이겠지만 뭐 이걸 가지고 뭐 음악 감상용으로 쓰시는 분은 없겠지만 그쵸. 그래도 억스 채널이 있어서 맞아요. 집에서 뭐 잔잔하게 내가 뭐 딱히 감상용 뭐 블루투스 오디오라든가 이런 건 없다. 근데 뭐 집에서 뭐 이렇게 좀 큰 볼륨으로 네, 좀 적당하게 듣고 싶다 했을 때 툭 틀어놓고 그냥 근데 이걸로 뭐 대단한 뭐 정교하게 막 사운드를 들어야 되는 거 이런 거 듣지 마시고 집에서 편하게 있을 때 아 오늘은 뭔가 카페 감성 내고 싶어 그러면 카페 음악 같은 거 좀 유튜브에서 뭐 저기 어디야 뭐 뉴욕 거리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막 카페 트는 거 그런 거 하나 틀어놓으시고 그냥 커피 한 잔 드시면서 저기 노트북으로 저기 뭐 공부하실 거 하시고 그러시다가 이제 또 이제 쓱 들고 들어가서 또 기타 치시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가정의 평화도 좀 지키면서 그렇습니다. 뭔가 사와도 이제 사모님께 혼나지 않을 법한 뭔가 연습용 앰프이지 않나. 어우 이쁘다. 이거를 음악도 들을 수 있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않을까. 각 브랜드의 감성을 네. 둘 다 잘 담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고요. 이 연습용 앰프 같은 경우는 특히나 모든 기타 앰프들이 그렇지만 굉장히 취향을 많이 타기 때문에 디자인만 보시고 구입을 하셔도 두 모델 다 굉장히 사운드는 연습용 앰프치고는 뛰어난 퀄리티를 가지고 있으니까 후회는 하지 않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 오늘 두 대의 2020년을 대표하는 연습용 앰프를 만나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면서 네.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